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은 템페스트 관련한 스킬 세팅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고수분들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고수분들은 사실 제 영상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건 없고 저를 보면서 얘가 아직도 잘 크고 있구나 하고 봐주시는 정도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2레벨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 정보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즐기는 걸 그냥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고 제가 모르는 것들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템페스트 관련한 문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페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템페스트로 바꾸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불구를 사용하시다가 보통 템페스트로 많이 오죠. 그리고 징벌 같은 경우는 다수의 공격에게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쫄몹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잡몹들을 처리할 땐 징벌을 사용하고요. 템페스트는 굉장히 보시면 2초 동안 5회의 일반 공격력이 145% 증가하고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템페스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실 텐데요. 템페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헤르베스의 문양 요거를 착용을 하게 되고요. 한쪽에는 펜리르의 문양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상금 룬은 랜덤이고 하금 룬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맥스를 다 찍게 되고요. 각성 능력에서도 각성 능력은 공격력이죠. 현재 지금은 제가 공격력 세팅을 안 하고 이제 기본 사냥으로 이제 쫄몹들 잡으면서 랩업하고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요. 보스 도전 세팅으로 일단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스 도전으로 바꾸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격력을 일괄적으로 올려줍니다. 보시면 성장 쪽에서도 영혼 수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스 공격용으로 좋다고 해서 영혼 수확자 그리고 유령 반지를 착용하고 있고 폭군을 착용하는데 폭군이 제가 아직 많이 났습니다. 이 두 단계밖에 업을 못했고요. 주로 이제 공격력 위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특성에 가서 보면은 공격력을 끝까지 다 찍어놨죠. 지금 보면 5113레벨이고 생명력은 0입니다. 하나도 안 찍었고요. 치명 다 찍고 골드 획득, 경험치 획득 여기서 올려봤자 크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요건 이렇게 낮춰놨고요. 공격 속도, 맥스, 스킬 피해량, 보스 피해량 왜냐면 지금 보스 잡는 용이거든요. 보스 피해량, 그리고 공격력 증폭 이렇게 해놨고 생명력 증폭도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무기 쪽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한손검, 단검, 활숙련인데 보스를 잡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한손검이나 숙련은 굉장히 낮고 다수의 몬스터를 잡느라고 활숙련 쪽이 좀 230레벨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각성은 불멸의 날개를 착용하고 있고요. 장비 쪽에서 상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무기 쪽으로 들어가면은 영혼 수확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혼 수확자 옵션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치명타 피해량, 보스 피해량, 그러니까 보스 잡는 전용이기 때문에 보스 피해량 꼭 넣으셔야 되고요. 빨리 때려내니까 공격 속도와 치명타 확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반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지는 50레벨 유령을 쓰고 있는데요. 옵션 변환 쪽으로 보겠습니다. 치명타 확률을 20%, 치명타 피해량 200%, 공격 속도, 그리고 보스 피해량, 여기도 보스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목걸이 쪽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목걸이가 이걸 많이 뽑지를 못해서 목걸이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폭권이 지금 550레벨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옵션을 보면 여기도 치명타 확률, 보스 피해량, 치명타 피해량, 공격 속도. 그러니까 결국 보스에 가장 특화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쪽을 먼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스킬은 지금 현재 약자 멸시를 지금 첫 슬롯에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용의 눈처럼 생겼는데요. 약자 멸시를 먼저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슬롯에는 깨달음이라는 스킬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슬롯에는 약점 포착이라는 이렇게 방패에다가 칼을 찌르고 있는 요걸 패시브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투 태세. 전투 태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요. SS급을 다 착용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요게 세팅을 이런 식으로 많은 고수분들이 해보고 플레이하면서 가장 좋은 거를 특화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신 걸 보고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킬 컬렉션은 모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완료된 상태이고, 액티브 스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스킬은 처음에 지금 광분이 제가 지금 34레벨로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다른 부적에서 오는 효과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광분은 이제 공격 속도가 98% 증가하는데 광분을 처음에 끼고 있고요. 두 번째 슬롯에는 이렇게 부패의 저주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매초 공격력 300%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두 번째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성 충격이라 해가지고요. 적에게 공격력의 150% 피해를 입히고 3초간 기절을 시킵니다.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이 스킬을 세 번째 슬롯에 쓰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슬롯에는 바로 대지 가르기라고 합니다. 거대한 검을 하늘에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하는 스킬인데요. 요 스킬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현재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스킬 세팅이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좋은 스킬 세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공략을 보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스킬 세팅으로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적 쪽을 보시면 부적이 전부 보면 등급순 정렬 부재 여기 보시면은 신화급 공격의 부적 요게 113, 134, 115, 113, 130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더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딴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튜버기 때문에 뭐 내가 랭킹 1위야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정보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생명력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올리고 있는데요. 테스트하느라고 쓰지도 않는 거 이렇게 막 100레벨, 109레벨도 올리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격력, 보스 피해량, 방어 관통 이렇게 하고 밑에 광분 레벨이죠. 광분 레벨 3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광분 레벨 3으로 만든 이유는 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광분이 제일 좋다고 광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광분 세팅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보스 피해량 26.19% 거의 맥스에 가까운 보스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건 25%고 광분 레벨을 끼고 있고요. 얘도 광분 레벨에다가 보스 피해량 25% 이런 식으로 착용하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 보면 보스 피해량이 조금 많이 낮긴 한데요.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걸린 거라, 광분 레벨 3으로 해서 광분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신화급 공격의 부적,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있고요. 아마 고수분들은 요거 거의 뭐 200레벨 다 찍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레벨이 좀 낮고 능력이 좀 낮아서 200을 다못 찍었는데요. 지금 다 200을 찍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쪽에 영상 촬영하면서 생명력도 올려가지고 제가 투기장에서 이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팅하고 있고요. 패 쪽은 지금 제가 세팅이 지금 엉망이라 가지고요. 패스는 다시 좀 착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했던 얘가 포스 피해량이 18% 있어가지고 얘를 좀 올려놓긴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뭐 효과가 좀 있겠지 싶어서. 왜냐면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보스 피해량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보스 피해량이 제가 아마 완성이 되면은 보스 피해량을 좀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끼워놓은 거지 다른 뭐 이유는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패스는 장착을 시켜놨고요. 펫도 지금 계속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펫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정리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스 도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템페스트 세팅으로서 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지역을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미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움 쪽이던가요? 제가 어디까지 갔더라? 오크 군락을 못 갔구나. 지금 원시림 2-18에 있네요.
자, 원시림 2-18로 이동하고, 쪽 세팅을 바꾸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 세팅을 먼저 바꾸고, 네, 갔었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쪽 세팅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쿨타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스킬을 좀 바꾸고 나면은, 자, 공격력 이렇게 올려주고요. 네, 죽어버렸네요. 자, 보통 이렇게 안 죽으려면 이렇게 맵을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 촬영 중에 왔다 갔다 못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쫄 세팅에, 맞는 문양으로 해서 징벌 세팅으로 해가지고요. 징벌 세팅으로 지금 애들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스 자동 도전은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보스를 이렇게 계속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쫄들을 막 잡잖아요. 그러면 쫄이 이제 100% 차게 되면은 보스 도전 세팅하는 거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템페스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팅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했던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되면은 바로 보스 도전 세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스를 도전합니다. 그럼 보스가 출현하죠. 자, 그러면 보스를 열심히 때리게 됩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오, 예. 요거 어려운 원시림 18 클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클리어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템페스트 관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